안녕하십니까. 주동양건설 안전담당 박종국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안전담당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은 유진그룹 계열사로서 건설 관련 플랫폼 기업입니다. 건자재, 건설, 레미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 부분에 몸담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의 그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각 현장 안전뿐만 아니라 내근직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근 완료했습니다. 금일 저는 오늘 그 현장별로 그 중점 위험 관리 사항이라든지 작업 사항, 위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용인 메가스트 현장 점검, 동절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현장 9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독 변전소 현장, 신한은행 압구정 갤러리아 현장 등 총 9곳 정도의 대형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신규 현장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관리해야 될 현장들이 많은데 올 1월에 저희가 그 안전보건 규정 지침을 제정해가지고 규정 지침대로 안전 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딱 규정 지침. 동전기 대비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저번 주부터 했지. 박과장 고생했네. 지방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네. 네 손에 달렸다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 네. 점심 뭐 먹는 거야? 필요한 아빠 스테이크.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동양. 건설 솔루션 사업본부 모든 현장에 공사를 총괄을 하고 계시는 저희 이종민 실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다. 네. 회사에서 박종국이라는 사람은 앙코 없는 빵에 앙코 같은 존재? 아. 사장님께서 농담으로 했잖아. 너는 부사장급이라고. 그 정도의 그 앙코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네. 아, 이거 팩트야? 네. 나는 나는 진짜 팩트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 저희가 이제 큰 사고 없이, 중대재해 없이, 우리 모든 현장 갈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을 이렇게 하면서 촥! 이렇게, 이렇게. 주 동양건설의 전현장 무제의를 위하여! 유아이피! 유아이피! 이것도 맞아. 이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요즘 이렇게 한다더라. 회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이제 저는 용인에 있는 메가스트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은 그 기숙학원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그 6개 동, 강의동 포함하여 기숙사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사 금액은 한 600억 정도 이렇게 하는 대규모 현장으로서 올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루 출력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대규모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은 사망 사고만큼은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인 메가스테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현장 현황 브리핑 듣고 현장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오늘 그 동절기 점검 나왔습니다, 소장님. 네. 예. 일단 보신 중에도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이렇게 나가시는 데 대해서 현장 소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뒤에 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 한번 둘러보고 네. 또 더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될 수 있게 네. 점검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네. 구사하고 가는데 도움이 네.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일 동절기 점검을 실시하게 될 메가스터디 현장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점검하기 위해서 저도 복장을 이렇게 갖추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다 착용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검을 도와주실 안전 조규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사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점검을 하는 이유는 그 공사를 바쁘게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본사 안전 담당자 이렇게 셋이 합동 점검을 하면 놓치는 부분을 찾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하 전기실부터 점검하고 차례로 위층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많이 되셨네요. 아, 전기실은 다 됐죠. 여기 부분은 침수라든지 이런 빗물이 샌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여기는 지금 기계실로 물이 빠지게끔 해놨고 기계실에서는 그 침수정이 있어요. 전기실에서 기계실로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현장의 심장이죠? 저희 기계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계실 이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용접 작업하시는 거죠? 급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 급수배 가는 알곤 용접. 예. 그 불팀 비상 방지포가 없는 것 같네요. 아, 예. 예.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예. 자, 불팀 비상 방지포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기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지금 안전벨트를 안 차고 있어요. 근로자들이 안전벨트를 안 차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을 시키시고 그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로프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는 중점 관리 구간 지정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상주를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작업주의자가. 자, 이번에는 강당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 접촉 방지 장치를 잘 설치해 놓으셨네요. 회전체는 말릴 위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 꼭 이렇게 폭탄날 예방 접촉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잘 설치하셨고 이게 설치를 해놓으시고 그 근로자분들이 잘 사용하는지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귀찮다고 이걸 제껴두시고 이렇게 제껴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설치하면 사후 관리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는지 잘 지켜주시고 4층 도서관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렌탈 이거 한번 내려보세요. 네. 네. 안전벨트 고리 잘 체결하고 계시고요. 네네.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렌탈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작업자가 인식을 못하면 몸이 여기에 협착이 되게 돼 있어요. 지붕하고 몸하고 사이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리비트 수대가 작동이 되면 이게 기계가 멈추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리미트 스위치를 사람이 끼워도 안 다칠 정도 최소 30cm 이상은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속도로 단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단기는 불티 비상이 돼서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소화기 및 불티 비상 방지 커버를 꼭 하고 근로자는 보안경까지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소화기가 작동이 되는지 네. 예, 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이래 그렇죠. 점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막상 또 화재가 나와서 소화기를 사용했는데 소화기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항상 화기 작업하실 때는 2인 1조로 예. 감시자를 배치하셔가지고 예.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시죠. 자,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수직망을 잘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추락 위험 구간에 망을 잘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본사 오기 전번 현장에서 계단실 단부 구간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추락 방지망을 설치했었는데 설치하자마자 근로자가 그쪽으로 추락해가지고 그 그물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한번 지켰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추락 방지망은 하루가 됐든 뭐 한 시간이 됐든 근로자 위험이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설치하셔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이 소화장치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나요? 실제로 이 근로자가 운전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다리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사다리가 저기 있는데 아 벽면도 예, 잘하셨는데 좀 작아 더 크게 오늘 현장 점검을 마치고 현장 점검했던 내용 간단하게 감평하고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점검 받으시느라 부장님하고 우리 안전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안전한 길이 제일 빠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하게 해야만이 무사히 잘 끝났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안전관리자로서 회사에 근무를 하려면 안전관련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건설안전기사나 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채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전관련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든지 안전에 대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고 시대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체에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뭐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 준비생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도전해보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